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지역은 육해 공군 본부뿐만 아니라 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방위산업은 물론 각 군의 교육 관련된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국방클러스터의 중심입니다. 20대 대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가 지역사회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방위사업청과 육사 이전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국방클러스터의 혁신을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네 분의 전문가와 집중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태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율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일의 국방대학교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전과 충남이 국방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 메카의 핵심은 대전 방위사업청 유치와 논산 육군사관학교 이전입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은 대전에 국방과 우주 관련 산업에 축이되는 방위사업청 이전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육사 충남 논산 이전은 공약에 담지는 않았지만 찬성하는 분위기인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표적 충남 공약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연간 예산 17조 원, 1,600여 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옮겨올 경우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충청남도가 이미 논산의 100만 평 이상인 육사 이전 부지 4곳을 선정해 놓은 가운데 육사 충남 논산 이전까지 실현되면 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을 벨트화하는 국방 교육산업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논산 계룡과 인접한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군수사령부, 70여 개 관련 벤처기업이 포진한 국방산업 배후기지로서 육사 충남 이전까지 성사되면 국방교육, 산업클러스터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과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다른 지자체들이 뛰어들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방위산업 매출액과 수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방위사업청 창원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도 경기도 등 전국 7개 자치단체가 물민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충청 홀대론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대전시와 충남도의 체계적인 유치 전략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20대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육사의 논산 이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 이태구 부시장님과 이관율 연구위원님께는요, 대전과 충남에서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이번에 그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공약이 됐는데요. 사실상 방위사업청의 이전은 그동안에 지난 정부서부터 우리 대전에서 계속적으로 방위사업청 이전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대전에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또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관련되는 그 기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밀집된 역량을 활용해서 국방의 하나의 그 혁신적인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메카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당선인 공약으로 제시가 돼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 아마도 지금 방사청하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아마 그 기능적으로 밀접 연계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능적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실제 당선인 공약에 보면 방사청 이전 사업을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방혁신기지화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명실상부한 국방의 혁신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관율 선임연구원님, 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충남은 2008년도부터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서 충남의 지역 대선 공약으로 논의된 바가 있고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간의 성과로서 지금 현재 국가 국방 산업 단지가 논산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충남 도의 경우는 2019년도부터 국방 산업 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육사 이전을 검토하였고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지역 공약으로 정당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자, 두 분께서는 지역의 시각에서 방사청과 육사 이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원준 연구위원님께는요, 이 국방 정책이나 국방 클러스터의 맥락에서 이 두 기관의 이전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국방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국방산업과 이제 연관된 그 혁신 주체들. 이제 혁신 주체들은 뭐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이제 협회들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혁신 주체들이 이제 경쟁하고 협력하는 이제 지리적 집중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혁신 주체 중에 하나인 이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잘 아시는 대로 연간 17조 원의 이제 국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전담하는 이제 정부 부처고요. 또 육군사관학교는 국내 최고의 정예 육군 장교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그 혁신 주체들이 예, 이전해옴으로써 이런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과 국방 클러스터의 맥락에서 이 두 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자, 신일의 교수님께서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하시기도 하셨고 이 국방사업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자, 2006년도에 개청한 방위사업청, 그간 어떤 기능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소개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외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중앙행정관서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방위사업청의 인원 규모는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언급됐지만 1,6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의 어떤 조직 편성을 같이 살펴보면 방위산업정책국 등 이제 정책부서가 포함된 청본부와 방위사업교육원을 포함해서 청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두 개의 사업관리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인원은 청본부에 공무원이 400여 명 그리고 방위사업교육원 및 사업관리본부에 각각 350명 정도 편성이 돼 있어서 공무원이 1,100명, 그다음에 군인 현역 군인 인력이 500여 명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역할은 실제 이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획득 전문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획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떤 성능을 가진 무기 체계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소요 기획 과정이라고 해서 합참, 각군, 국방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에서 획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획득된 무기체계는 야전에 배치가 돼서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운용 유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현용 전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의 역할은 군사력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또 30년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상 없이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획득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 국방 예산이 55조 원인데요. 이 가운데 17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방위사업청. 기능적으로나 그 규모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세 분께는요, 이 방위사업청이 지역에 이전하면
이 지역 경제 발전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국 부지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사청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기관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겁니다. 인구 유입 효과라든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효과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정부가 국방 관련해서 현재 국방혁신 4.0 이런 어떤 개념을 앞세우면서 국방혁신의 어떤 중심지로 이쪽을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ADD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밀집돼 있는 쪽에 방사청을 이전하는 이 의미를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 기술이 국방 분야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미래 전략적인 어떤 무기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의 그런 정부가 기대하는 면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면은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 국방 첨단산단과의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 공장 뭐 방산업체라고 해서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방 관련되는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이미 들어오고 와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벤처기업들이 따라 내려오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방사청이 ADD와 같이 연계되고 그 방산 관련되는 대기업의 연구기관들이 밀집되고 거기에 또 연관관계를 갖는 벤처기업들이 또 집적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어떤 경제적 또는 지역 발전에 좋은 그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관율 연구원님. 예, 방위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요 독점성과 정보의 비공개입니다. 방위 사업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가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조금 더 대면 접촉적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기업체가 방위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덕연구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 곳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다면 그간 대덕연구단지는 기술의 섬이라는 형태의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청이 대전 충남으로 이전해 온다면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과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되어 있는 방위 산업 구조를 봤을 때 대전 충남으로 방위 사업청이 이전해 왔을 때 창원, 광주, 구미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방위산업을 총괄적으로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연구개발이 특화되어 있는 대전이 방위산업청을 계기로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장원준 위원님. 네, 먼저 이제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서 좀 국내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프랑스의 툴루즈 사례를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항공 우주 방산 클러스터인데요. 이제 크게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국립 우주 연구소 이제 분원 시네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을 하고 관련 국립 학교들이 이전을 하면서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대중소 기업들이 이제 이전을 하고 연구기관과의 이제 상호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됐고요. 또 이제 1990년대 초반에도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이제 재추진하면서 프랑스 민간 항공국 이전하고 또 관련돼서 기업들이 계속 이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툴루즈는 고용이 약 한 12만 명 되고요. 기업은 한 1,600여 개. 연구 인력만 해도 8,500명이 됩니다. 프랑스 전체 항공우주 방산 인력의 3분의 1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 파리 리옹에 의해서 이제 지역 총생산이 3위이고요. 뉴스위크 발표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3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터키 앙카라도 뭐 유사한 이제 사례고요. 2004년도부터 이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터키의 수도인 이제 앙카라 근방에 이런 200여 개 방산업체가 이제 집적이 돼 있고 터키 방산업 전체 한 60, 70%가 이제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내년까지 2023년까지 이제 글로벌 10대 방산국가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제 대전에 이전을 할 경우는 아까 신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간 한 17조 원 규모의 이제 방위산업 전담 이제 부처이기 때문에 근무 인력 1,600여 명과 이제 가족 관계자들 포함하면 최소한 4, 5천 명 정도가 이제 이전 수요가 단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잦은 이제 방문, 또 세미나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들로 해서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과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서울 과천에 이제 주로 이제 방산 대기업 또 해외 기업 사무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를 소재를 했지만 이제 만약에 대전에 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호 이제 업무가 좀 더 빈번하고 상호 소통이 중시되기 때문에 또 일부 어떤 기업이라든지 해외 사무소들의 이제 이전 또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량적 수치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국방산업 클러스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또 이제 충남에 관련 국방산업 국가산단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마중물 역할 중요한 그 키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이 국방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방위사업청과 함께 육사 이전 문제도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 태릉에 유치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장기적으로 이 지방에 이전하는 계획인데요. 현재 충남 논산뿐만 아니라 이 경북 안동, 최근에는 강원도 화천까지 육사 유치와 관련된 경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있어서 어느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지 먼저 신일애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를 어떻게 규정하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설치법에 근거해서 각 군의 장교를 육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군사시설 재배치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교육기관의 비전은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사 이전에 대한 어떤 논의, 그 다음에 이전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추구하는 그 우수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위치로 이전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육군사관학교, 그야말로 육군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국방교육 클러스터라고 할까요? 이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군 관련 교육기관과의 여러 가지 이 시너지 효과도 이 논산 유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논산 훈련소뿐만 아니라 국방대학교, 또 자원대에는 육군교육사령부도 있고요. 육해공군대학과 같은 기관들도 위치하고 있는데 자 육사 입지로서의 논산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관일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입지 특성, 캠퍼스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이버전, 우주전, 그리고 무인 로봇전 등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미래 군사 교육 기반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재 육군사관학교 캠퍼스가 이런 미래 군사 교육 기반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확장성이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충남의 지역 발전 아니면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가의 안보와 육군사관학교의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의 기능 강화라는 관점에서 충남이 육사 이전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의 사관학교는 역사성이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고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관 생도들의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정방형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고등 의사결정하는 군사 시설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은 한반도의 두 번의 통일을 이룩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세 번째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충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 논산은 계룡산을 비롯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방향의 캠퍼스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군본부와 국방대학교 그리고 육군훈련소 등의 다양한 군사기관들이 집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육군 사관 생도들을 장교로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예 엘리트로서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세계 최고의 사관학교를 그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육군 사관학교의 기능 강화와 국가 안보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육사의 논산 유치와 관련되어져서 이 교육과 관련된 뭐 강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육사 이전 문제가 균형 발전의 차원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장원준 연구위원님께는요. 이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이 육사의 논산 유치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혁신 주체 중에 하나인 이제 교육기관 이제 이전을 통해서 이런 지금 대전시가 추구하고 있는 국방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어떤 그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다소 제한이 되는 측면은 잘 아시다시피 육사는 어떤 그런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장교 양성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국방위사업청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어떤 의미라든지 효과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이제 주로 교육 양성이 이제 중시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큰 틀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을 지금 뭐 인수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5년 현 정부에서 추진하겠지만 이런 큰 틀에서 만약에 이제 이전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이제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고 특히 교육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지장님, 혹시 대전시에서도 육사 논산 유치와 관련돼서 혹시 의견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2018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육사 이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서울시 쪽에 통해서 듣게 됐고요. 그걸 내부적으로 저희 대전시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대전시는 이제 그만한 그 면적이 굉장히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이제 현재 있는 자운대라든가 이런 군부대의 이전 요구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의 대도시 특성으로 볼 때 현재 그걸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충남 도의 쪽에 그 토스를 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 계룡 논산 정도의 어떤 일정 입지에 육사가 포진한다면 상당히 군 교육기관들이 집적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그 장원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혁신 주체로서의 대학은 사실은 교육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뭐 산학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창업으로 이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쪽의 혁신의 본래 주체로서 따진다면은 군 관련되는 교육기관은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긴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소와 산업계 협력이 국방 분야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데 특히 이제 그 군 관련되는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유재기라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외로 교육사령부입니다. 그래서 군수사령부보다 교육사령부가 그 초기에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미 ADD와 교육사령부를 같이 통해서 우리 지역의 그 첨단 벤처 기업들이 군 시장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뭐 벤처 국방마트라든가 첨단 국방산업전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학협력적인 측면보다는 4년간의 협력을 통해서 국방혁신기지화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그 분야의 특성을 볼 때 또 대전의 특성을 볼 때 이쪽이 적합하다 이런 취지로 보고 또 이제 그렇지만 육사의 이전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아까 충남연구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위산업청과 육사 이전 문제가 공통적으로 결국은 국방 생태계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 각국이 군사기술 혁신 또 군사 혁신을 위한 경쟁이 치열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국의 방위산업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는 장원준 연구위원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방위 산업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 예산 한 55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방위력 개선 사업의 그 생산 규모는 약 한 17조 원. 그 외에도 이제 전력 지원 체계, 뭐 전투복이라든지 전투화 이런들을 만든 그것도 약 한 7, 8조 원의 이제 예산이 투자돼서 최소한 뭐 한 6에서 7조 원, 도합하면 한 20, 한 3, 4조 원 정도 이제 규모의 어떤 시장은 형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천궁2라든지 또 K9 자주포라든지 이제 수출이 확대되면서 지난주에 이제 시프리 그 전 세계 방산 수출 국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최근 5년간 이제 8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과거 정부서부터 한 10여 년간 그 방위산업 수출 산업화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방산 수출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방위 산업 관련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 주력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제 북동유럽 그다음에 이제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쪽의 수요를 고려할 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전망이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방위 산업이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이 첨단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이 미래 유망 산업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주청뿐만 아니라 방위 사업청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방 자치단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국방 클러스터에 있어서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 쟁점이 이 방위산업, 미래 유망산업인 방위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국방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일의 교수님과 장원준 연구위원님께 일단 의견 듣고 다음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신일의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충청 권역이 어떤 특정 기능에 한정된 뭐 국방 클러스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국방 클러스터를 추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군수품 조달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수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위사업청에도 두 개 사업관리 본부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사업 관리입니다. 이런 게 관리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거냐면 성능관리, 비용관리, 일정관리입니다. 그래서 성능관리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방과학 기술 수준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또는 방산업체의 기술 수준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용관리인데요. 비용관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할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일정 관리는 각 분에서 요구하는 그 시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활동을 사업 관리자들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면서 맞추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성능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방위력 개선 사업의 수행의 원칙 중에 하나가 연구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무기 체계를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가지고 또 그 과정에서 기술 개발의 역할까지 같이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 관리라든지 일정 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토의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방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이런 조정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실무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중심에 위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능, 일정, 비용이라고 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장원준 의원님.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방산업 클러스터의 이제 개념 관점에서 보면 이 주요 어떤 혁신 주체들이 서로 협력 경쟁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이제 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떤 지역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클러스터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조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선진국 사례들을 볼 때요. 먼저는 이제 국방산업 클러스터 성장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이제 비전과 목표를 이제 공유를 해야 되고요. 또 혁신 주체별로 이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제 물론이고 또 상호 간의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방산업과 또 이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이제 항공, 우주, 뭐 MRO, 또 전력 지원 체계, 뭐 최근에 사이버 보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는 이런 민군 융합 이제 광역 클러스터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대전과 충남이 국방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하실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제 창원에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이제 신기로 시작을 해서 국내 최초로 이제 정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긴밀하게 어떤 그런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협의회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해서 상호 어떤 부품 국산화라든지 인력 양성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방산혁신 클러스터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업이 되겠죠. 이 사업을 지금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든지 충남, 뭐 구미 이런 경쟁이기 때문에 뭐 이런 도시들이 경쟁할 것으로 되는데 이런 그 사업을 또 유치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와의 어떤 방산혁신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어떤 협의회라든지 또 이런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민군융합 광역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전과 또 충남이 또 지금 거리 있지 않습니까? 뭐 차량으로 한 30분 거리 있기 때문에 이런 긴밀한 이제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전과 충남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될 텐데요. 자, 안산 첨단 국방산단을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논산에서는 국방산단, 국방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과 충남. 이 국방 클러스터 구축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먼저 부시장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방 관련된 타 지역의 움직임들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방 관련되는 국방 산업 관련되는 기능들을 대전이 다 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전국적으로 국방자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면 충남 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군 본부가 있고 국방대학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군 교육 군 행정 이런 쪽에 중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은 군 국방 관련되는 기술을 연구하고 ADD가 혼자 그 한다기보다는 대덕연구단지 안에 위치한 이유는
다른 출연연들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기술 소싱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집적 효과 같은 걸 누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경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대기업의 공장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한화 디펜스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생산 제조 생산 기지의 기능을 하기 위해 적합한 어떤 그런 연관 산업들이 집적돼 있는 그런 강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생산 라인이 설치되는 그런 공장이 설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산 첨단 국방산단은 R&D의 성과가 또 실증화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국방 아까 지금 신혜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무기체계들의 성능 향상이라든가 또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에 펼쳐지게 될 국방 관련되는 어떤 기술들이 뭐 AI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른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것이 실증화되고 그것을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쪽 지역에다 집적시키고 이쪽의 첨단 벤처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 집중해서 잘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도 2020년에 그 경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400억 규모 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6월에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은 대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성격을 가져가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지역 간의 어떤 부분에는 뭐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볼 때 각 지역이 갖추고 있는 혁신 역량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역사성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면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훨씬 더 국방 혁신 우리나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국방 혁신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관율 위원님 충남에서 네.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방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력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남의 가장 큰 숙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그 핵심적인 기업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원활하게 유치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지금 충남이 논산, 계룡, 금산을 중심해서 충남 국방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방산업융합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방위혁신 클러스터 사업 이런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자연 경관이 좋은 측면도 있어서 국방 마이스 산업 육성도 상당히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충남도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에 다양한 국방 관련 기업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국방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이런 일에도 조금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네. 덧붙일 말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에 그 반석동 쪽에 그 군수사령부가 이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군수사령부가 오면은 군수산업체들이 많이 대전으로 이전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수 관련되는 그 쪽에 그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군수사령부 바로 옆에 있어야지 그 군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소유재기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군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군수사령부에서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군수사령부가 있다고 해서 군수 관련되는 기업들이 몰려들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 아주 그 가치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적시키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기 체계뿐 아니라 비무기 체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비무기 체계, 그러니까 군수품이라든가 이런 뭐 병사들이 쓸 수 있는 제품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다 군수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방시장과 군수시장을 좀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충남에서 생각하는 그런 국방 관련되는 산업단지 대전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첨단국방산단 분명히 좀 다를 겁니다. 성격이. 집적되는 기업들도 다를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에서 집적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뭐 생산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R&D의 중심지가 갖춰야 될 환경적 요인이 있고요. 생산기지가 갖춰야 될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연구단지 인근을 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널찍널찍하게 위치가 돼 있고 그 정주여건 조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생산기지로서의 여건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넓은 땅이 필요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 대규모 공장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각자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국방이라고 해서 그냥 국방대학이 있기 때문에 또는 뭐 국방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거나 국방자 내려가는 걸 다 모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대전과 충남은 메가시티로 같이 엮여서 지금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며 집중하면서 시너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관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특화된 국방 클러스터가 현재도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남 창원은 무기체계, 진주 사천은 항공우주, 경북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국방정보통신, 그리고 대전은 국방연구개발 이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방위사업청의 영역과 기능이 광범위하다 보니 이 방위사업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창원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원준 의원님께는요, 각 지방에 구축되어 있는 국방 클러스터의 현황에서 좀 더 세분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창원과 대전, 이 방위사업청의 유치와 관련된 쟁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장원준 의원님과 함께 신일 교수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방산업 클러스터 국내를 보면 크게 한 다섯 군데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창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무기체계 중심의 이제 생산 제조 중심의 대표 클러스터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은 그것보다는 이제 국방 R&D에 좀 포커싱한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미는 이제 거기에 LIG 넥스원하고 한화 시스템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정보통신 분야, 지휘, 정찰, 감시 이런 쪽에 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국방 ICT 어떤 중심의 클러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 사천은 약간 우주 카이가 존재해서 이제 우주 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뭐 최근에 그 발사체 쪽까지 이제 연계하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남 논산 아직 뭐 시작은 미약합니다만 국내 최초의 이제 국방 국가산단 이것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볼 수 있고 주로 무기 체계보다는 이제 전력 지원 체계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경쟁력인데요. 이제 클러스터 경쟁력을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2018년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뭐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국방산 클러스터 중에 한 70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올라왔겠죠. 그래서 한 75% 내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클러스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제 인프라 측면하고 혁신 역량 측면 이걸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인프라 측면은 이제 R&D라든지 기술 인프라, 금융 인력 양성까지 한 26개 지표를 했는데 한 전국에서 이제 대전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부시장님도 오셨지만 좀 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그 지역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그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위사업청에 집중한다면 창원과 대전 서로 경합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네, 유치 결정을 해야 되나요? 네, 장원준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분 최적화는 달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관련 방산업체가 위치해 있고 그 지역의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기술품질원의 현지 관리팀들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현지 원가팀 이런 인원들이 그 지역마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별로 부분 최적화는 이루어져 있는데 방위사업청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어떤 특정 기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력 건설이라는 목표, 그다음에 연구개발 방향이라는 거,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이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각군 본부가 있는 대전 지역이 대전 충남 지역이 최적지라고 아마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위사업청을 유치하고. 더군다나 이 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방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실행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태구 부시장님하고요. 이관율 선임 연구원님께 이 중앙정부와의 협력, 대전 충남의 협력, 그리고 대학과 산학 협력 뭐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창원하고 경합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미 당선인께서 대전의 방위사업청을 이전해서 국방혁신기지화를 도모하겠다고 이미 명확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경합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의 방위산업청이 오는 이유는 정부 기능으로 볼 때 조달청이 대전에 있습니다. 국방 분야의 획득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뭐 국방 분야의 조달청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면 정부 청단의 기관이 같이 모여 있으면서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뭐 청단의 집적이 마찬가지로 대전에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성능 향상이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R&D, 새로운 국방 신산업 분야에 뭔가 그 혁신 역량이 결집된 쪽에 와야지만이 연구 인력의 조달이라든가 또 기술의 소싱이라든가 뭐 협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방 관련되는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역량을 갖춘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충남이든 경남이든 국방이라는 틀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허브를 지향하는 이유는 우리 허브만 발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허브 기능을 수행을 하고 각 역량을 기능적으로 좀 다른 기능을 집적하고 있는 지역이 스포크로 연결이 돼서 바퀴의 그 중심과 살처럼 이렇게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모습으로 국방 분야에서도 지혜를 좀 찾고 선의의 경쟁 좋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능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독점이 아니라 구심점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관율 연구원님. 네, 그간 이제 충남과 대전은 국방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때도는 전략적 제휴들 또 어떤 경우는 경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자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국방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본다면 특정의 사안, 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산업 육성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충남, 좀 넓게는 충청권 차원에서 국방산업에 관련된 공동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그 비전과 전략 속에서 차근차근 협력할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조금 아쉬운 점을 하나 든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그 지역 의제가 많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위사업청 이전,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방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지역 현안 문제가 좀 지역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되고 중앙정부에 건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가안보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국방 관련된 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위사업청과 육사이전 문제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방 클러스터를 효율화하고 혁신하는 기준을 최우선으로 검토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